진화입니다. 가자! 띵띵. 구독과 좋아요! 에나, 자, 오늘은 바로 주라기 월드 더 게임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 정말 무료로 하긴 힘들더라고요. VIP 가입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P 하면 수수께끼 팩이 VIP가 되고 뭐 중성도가 되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이게 게임이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대요. 근데 제가 공룡을 좋아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VIP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DNA 생성 완료가 있고요. VIP 수수께끼 팩 1시간 9분 뒤에 까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처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은 공룡들을 얻는 겁니다. 뭐 전설도 뭐 엄청 많고 그런데요. 자, 이렇게 누르면 돈이 마구마구 들어오죠. 띵띵띵. 굉장히 좋았고. 이건 뭐지? VIP 입장. 오, 뭐야. 오, 저는 이제 마중가사우루스를 좀 업그레이드 했었고요. 트리케라토스 풀 희귀 카드 하나 얻었으니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서 에너지를 많이 얻기 하긴 하는데 한 방이니까 자 일단 이제 상성이 좀 딸리죠. 이제는 물 상성에는 풀이 좋다. 오야 오야 아프다. 근데 이거 상성 무시하고 때릴 수도 있긴 한데 자 트리케라토스로 딱 바꿔주고 자 한 대 어우 두 대 많이 아파요. 이제 두 개 하고 하나 에너지 상대가 방어 하나 하면은 오케이 자 좋았어요. 신기하죠? 와 공룡들 와 홀로 브링쿠스 트리케라토스는 여러분들 아시죠? 티라노사우루스 뭐 이런 거 공룡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오 되게 잘 만들었어. 왜 이 게임을 이제 알았지? 자 올공 갑니다. 방어 두 개 막아서 세 개가 돼도 올공은 아프지. 202 데미지 굉장하죠? 승리. VIP 입장이 어 뭐야 다섯 번? 다섯 번 해야 되네 VIP를. 아이 여기가 이제 상성편인데요. 불이 이제 풀한테 강하고 풀이 뭐 비행한테 강하고 상성이 중요합니다. 게임 자체가 상성을 되게 중요하게 만들었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 에너지를 모읍니다. 상대도 모았고요. 오 상대 경력교체. 자 이러면은 저는 풀로 바꾸고요. 오 높다 더블 어택! 슈퍼 목공격! 아 예! 꼬리로 한 대만. 이렇게 상성을 따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겠죠? 상대의 반격! 어 이거 아프다. 상성을 갖고 와서 공격 두 바. 하 상대 하나 방어했네요. 공격 하나. 자 그래도 상성 때문에 9 데미지밖에 안 들어와요. 자 여기서 두 개 하고 두 개는 에너지 올리는 거 할게요. 아, 5 남았네요. 와우, 이건 좀 아플 것 같은데? 와, 데미지 보소? 하지만, 자, 잘 가라. 3 방어. 3 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 방어 3 해주고. 와, 몸집 보세요, 헐. 보니타 싸우라. 자 이렇게 방어가 완벽하게 되죠. 그래 이거야 올공이다. 받아. 이야 이렇게 큰 공룡을 한방에 착살나네. 물이니까 비행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희귀네요. 비행이니까 풀. 풀이니까 불. 풀은 이걸로 하고 풀 일단은 풀풀로 하겠습니다. 풀풀 Let's go. 항상 상성을 좀 생각해서 게임해주면 좋고요. 처음에 이거 다 그냥 이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공룡 교체 또 와 겁나 오 나도 바꿔. 바꾼 다음에 트리케라톱스 가자. 자, 한번 방어 하고요.
자, 두 방, 오케이. 오, 그래도 아프다. 와.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트리케라톱스 공격! 아플걸? 자, 상대 턴! 비행이네요. 물론 교체. 물로 교체했네요. 자, 이거 뭐, 방어해도, 오케이! 딱 뜸! 아, 트리케라톱스가 이렇게 셉니다. 와, 잠깐만! 안 돼! 이런! 우리 트리케라톱스! 가라, 디플로돈 코스! 어우, 너무 어려워. 나 이건 솔직히 모르거든요? 목긴 공룡! 가자! 빵! 와, 대박. 야, 이거 공룡 목 엄청 길어요. 와, 승리! 좀 힘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형이 공룡 교체했죠? 불로. 나도 일단 교체는 하긴 해야 되고. 하나 하고 하나 방어. 자, 1대1만 들어오는 거 괜찮아요. 자, 이번에 빠방. 그러면 정리할 수 있죠. 약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딱 생각해 주면 돼요.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여기서 죽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오, 딱 한 개만 써주네요. 오, 와우, 엄청 아프구만. 자, 디플로도크 목긴 공룡 가자. 상대가 두 개를 쓸 테니까 방어 2가 들어갈 수도 있어서 그냥 풀로 때릴게요. 아, 1만 들어갔네요. 오케이, 이렇게 괜찮아. 와, 펠라카니 미무스 이건 처음 본다. 오, 행동력 다섯 개야? 오, 세 개, 잠깐만. 와. 아르젠티노사우루스. 제발 들어가야 되는데. 공격! 예! 가자! 초식공룡! 시즌2 마지막! 갑니다. 좋습니다. 와, 공룡 교체 바로 하는 거 보세요. 와, 이리트 토르 엄청 무섭게 생겼다. 자, 나도 물로 바꾸고 일단은 하나 방어만 하나 올려주고 하나 방어. 어? 공룡 교체 왜 그랬네요? 어, 뭐야. 자, 그러면 여기서 바꿔주고요. 트리케라톱스 올공 간다. 하나 막을 수 있어. 하지만 빵. 좋아요. 아, 잠깐만, 상성 갈렸다. 안 돼, 살려줘. 안 돼. 와, 괜찮아, 나도 상성이야. 간다! 하나로는 안 되지! 자, 이렇게 되면 물 대 물. 제가 아까 풀을 고른 거는 이제 불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거죠? 3대1. 와, 이러면 죽었잖아. 와. 진짜 얽히고 설키고 장난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승리다. 와, 우리 목긴 공룡 진짜 멋있다. 오, 자, 드디어 VIP 황금 보상 팩을 받았습니다.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짠! 어, 뭐 하나 나왔다. 오, 전설 나왔다. 오스트 아프리카 사우루스.
와우, 엔젤의 첫 전설이죠. 이거 잘 나온 건가요? 와, 전설이 진짜 많네요. 내가 뽑은 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스트 아프리카 사우루스. 와, 부화시킬 수 있어요. 부화 얼마나 걸릴까? 1일 23시간이 걸리네요. 오마이갓, 엄청난 공룡이구만. 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제가 다음 2화에서는 이 전설의 활약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VIP 수수께끼 팩. 와, 여기서 전설 나오면 좋겠다. 핫? 뭐야? 에게? 아, 끝났어? 와, 대신 6시간마다 팩을 깔 수가 있네요. 아까 전설 나온 게 진짜 운이 좋았던 건가요? 궁금하네요. 엔젤의 주라기 공원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저도 더 많이 참고해서 해보겠습니다. 공룡 키우기 꿀잼 엠바 엥? 특별 VIP 선물 티라노사우루스. 이 친구도 받았습니다. 2일 17시간? 와, 이렇게 전설이 두 개가 됐네. 띠용. 괜찮은 건가요? 댓글 부탁해요. 나보다 먼저 한 친구들 날 도와줘.